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증가하면서 4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7만 9천여 헥타르로 1년 전보다 5.8%, 농가 수도 6만 2천여 가구로 3.2%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증 품목별로는 쌀이 64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밀과 양배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, 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판로 확대에 주력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.